중국에서 지난해부터 유행했고 지난 5월 북한에까지 확산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그동안은 잘 막고 있다고 해왔는데 어제 경기도 파주에 첫 확진 판정과 함께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같은 날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연천 돼지 농가의 경우 아직 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과 함께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영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경기 파주의 농가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 외부 접근이 차단된 채 방역 담당자들이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곳 농장주는 그제 저녁 6시쯤 고온 증세로 폐사한 어미 돼지 5마리를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생 농가와 반경 500m 이내의 돼지, 그리고 발생 농가의 농장주 가족들이 운영하는 인근 농장 두 곳 등 모두 4,950마리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파주에 이어 경기도 연천군 농가에서도 돼지 한 마리가 폐사해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과 도살장 등을 대상으로 가축과 차량, 관계자의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 병의 전파 원인으로 알려진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유입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4개월 전 발병한 북한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주의 발병 농장이 북한과 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강을 헤엄쳐 남북으로 가는 야생 멧돼지들을 통해 전염됐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 작업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